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같이 가족들하고 서로 다 인사하세요. 축복의 길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씀 가지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이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 유대인 조직이 막강하게 영향력을 그렇게 입히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이 비율은 3%예요. 유대인이 3%인데, 미국 전역 대학의 유명 대학의 교수 30%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제 선발돼 가지고 노벨상을 주잖아요. 요즘 계속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세계 노벨상을 주는데 노벨상의 약30% 정도가 유대인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최고로 유명한 하버드, 예일 포함해서 몇 나라 안 됩니다. 몇 국가, 아, 몇 대학이 안 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 이 대학 학생들의 25%가 유대인들이 현재로. 그래서 그 정도 아니고 세계에서 억만 달러죠. 억만장자 40%가 유대인들이. 놀랍지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 특유의 재능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유아기와 유년기다. 그렇게 연구 조사를 했어요. 유아기 유년기의 성장 과정에 있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세계나 연구를 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대인 자녀 교육 방법의 핵심은 쉽게 설명하면 토론 교육이에요. 토론. 히브리 말로 하브루타랍니다. 하브루타 토론 교육.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것이 교육이에요. 이게 뭐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당에서도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이 조용히 해랍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 떠들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그 도서관, 우리나라는 도서관 조용합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 토론한다고. 이 책을 서로 각자 읽으며 읽고 나서 서로 막 떠들어요. 이 도서관 전체가 시끄러워져요. 막 토론해요, 토론. 정반대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교 가정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마호타세프라는 말이에요. 마호타세프가 무슨 말이냐? 너 생각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우리는 조용히 해가 제일 많이 듣는데, 이 이스라엘 자녀들은 너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느냐? 늘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요, 자녀에 대한 의견 존중을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의견 존중.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신 인정받고 자기 말이 인정받는다. 그래서 자존감을 상당히 세워줍니다. 우리나라는 뭐요? 무슨 선물한다. 무조건 부모들이 생각도 가져, 주뭐뭐뭘줄 옷을 사줘도 신발 사줘도 부모들이 그냥 결정해 갖다 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다. 모든 거 본인이 결정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이런 존재감을 가지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것이 자꾸 쌓이는데 뭐가 쌓이는지 생각의 힘이, 생각하는 힘, 지적 능력, 창의성, 이런 세상 보는 안목 등등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이 경쟁력, 이것을 키워준다. 그런데 이런 하브루타의 바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브루타 이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모세 오경인 이 토라.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나 이 랍비들이 계속 토론 속에서 논쟁하는 여기서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세 오경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작됐나? 아, 이 학사 에스라 시대부터 토론하는 거. 토라 가지고 모세 오경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거. 삶 속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 이런 토라에 대한 해석과 주석, 본론과 논쟁을 모아가 편집한 것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모은 것이 게마라라고 합니다. 게마라. 이것 합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사실 유대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의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죠. 어려서부터 무엇이 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집어. 그래서 우리 태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이 뭐 벌써 이 중학교만 가도 끝나버립니다. 유아기, 유년기를 압니까? 유아기. 그러니까 태어나 유아기, 태영아, 유아. 유치 요거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뭐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중퇴했잖아요. 성경을 하나 줘. 성경. 그 가난한 집에서 부모에 받은 게 성경 하나예요. 이 성경을 확 거기 지혜 지식 보아가 다 들어있는 거. 하나님 말씀 잡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성경 뭐 교회 신앙 관심 없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부모도 있대요. 고3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리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제를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니 표현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 원어에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쳐서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쉐마 쉐마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들의 교육이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뭘 들었느냐 들은 것을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포럼하는 우리 포럼이라 하잖아요. 포럼이 중요해요. 그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주 또 하세요. 아이들이 듣는 자세가 달라요. 포럼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포럼해야 되니까 잘 자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요. 포럼하는 가정과 안 하는 가정은 아이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교육, 자녀 교육은 포럼이에요. 토론, 포럼, 말씀 가지고 이걸 쉐마라. 모세는 이 쉐마의 말씀에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으로 이제 온갖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이걸
이 디업 뒤덮여 있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주는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뭐 온갖 영적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언계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후대인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 올바른 언약 교육, 이 말씀 교육, 이걸 잘 시키도록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실패케 하는 환경이며 말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다 걸려있어요. 믿든 안 믿든 다 여기 다 걸려있어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번성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언약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 잡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 보세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예 부모들이 어려서 저 떼자마자 그냥 언약 조그만 아이를 언약궤 지웠다니까요. 말씀 옆에 말씀. 자, 이런 아이가 어떻게 되냐? 번성한다. 크게 번성하리라.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번성의 플랫폼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어. 이 말씀을 명령, 규례, 법도 그래서 명령, 규례, 법도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번성의 핵심, 축복의 성공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뭐요?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후대들의 삶의 모든 행동하는 말하는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모세 오경 말씀에서 나가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번성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당신은 사람의 이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와 이 비례를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그만큼 강대국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이 경계의 말씀하신 이유가 어딨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40년 동안 살 때는 뭐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광야에 뭐 쳐다볼 게 있어야지.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그저 뭐 광야 위험을 보호받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광야 생활이잖아요. 살아남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쳐다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거 쳐다보고 뭐 원망, 불평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늘로부터 날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살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거리가 비일비재했어요. 특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칠족속, 이 칠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체질화된, 문화가 된 그런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바알을 비롯해서 바알신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바알은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뭐 합니까? 농사 짓죠. 농사를 짓는데 이때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 숭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처럼 너희 생각대로 환경 따라 기분 내킨 대로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야 돼. 사람들이 보면 나이 좀 많이 들고 하면요, 세상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냥 자기 3장, 6장, 11장이 찔려가지고 교회 앉아서도 맨날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돈을 엄청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 다예요, 그게. 안 바뀝니다, 체질이. 세상 때가 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하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라. 내 기분도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말씀.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 쓰면 쓰고 말을 할 때도 말씀의 은혜 입각해서 말하고. 그래야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부흥시켜야 되는지 다른 영혼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중심에 사는 사람이 무슨 다른 영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 합니다. 막 억지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수준이지, 자발적으로 저 영혼 불쌍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애가 너무 많아서 감격스러워서 헌신 그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들의 여러분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 안에만 있으면 뭐가 돼요? 번성의 주도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성취에 사실적으로 쓰임받게 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말씀 따라가면, 좀 내가 모질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님 알아서 그렇게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본론 인생을 살면 서로는 다 채워주신다. 그 제가 그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생명, 복음, 전도 이거 하나만 보고 딱 갔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서로는 다 해주시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 머리 좋은 목사들 보면 내가 감탄할 때마다 이야, 기발한 생각이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럴 때 감탄할 때가 많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나? 안 돼요. 그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인도 안 받고 계속 목사가 자꾸 인본주의 서고 잔머리고 머리 얼마나 좋은지 맞추는데, 이야, 컴퓨터. 그런데 목회는 안 돼. 말씀 따라 안 가고 오직이 돼도 오직이 안 되니까. 지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목사도 그런데 뭐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너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뭐 그렇게 큰 계획이 없는 사람 같이 저거는 막 예수밖에 몰라, 저 복음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기도밖에 몰라 그렇게 되어보세요. 본론만 잡으면 소론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성경에도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가 본론을 구하라. 본론만 올인해 오직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엄마가 때만큼 서론에 시간 다 보내고 뭐 거기 에너지 다 빼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무슨 전능자입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아 그래 너네 중심 딱 보시잖아요. 나머지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흉내 내지 마세요. 불신자들 철립사고 부전은 자기가 뭐 안 하면 죽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야, 우리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고 올인하면요 하나님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잔머리 울리지 마세요. 그래 살면요 뭐 되는 것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것지요. 시간 지나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인본주의 써놓으면 다 그냥 어느 날 바벨탑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 본론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걸 살아야지. 왜 서론 인생을 사느냐고요. 불신자들은 다 서론 인생이요. 싹 다 서론 인생이요. 우리는 그래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심야 기도 때 하나님 나와 말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순위를 분명히 하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크게 번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다 주세요. 더 달랄 게 없어. 더 달랄 게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가져도 만족 없어요. 여러분 집을 10채, 20채, 100채 돈 몇천억, 몇백억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죠. 배고픕니다.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막 그냥 아끼고 그래 삽니다. 종로에 최고 돈 많은 현금 800까지 하면 조심히 짜장 먹고 산다 합니까? 그럼 죽으면 뭐요? 남들이 다 좋은 자기 자식들 다 가져 다른 사람 다 좋은 거 그걸 못하는 거요. 불신자는 그래 산다. 우리는 그게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 부족한 거 없어. 나는 너무 감사해. 나 너무 행복해.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뭐가 뭐 사병에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단물이도 단만하지도 괜찮아. 온갖 오해를 받고 온갖 욕을 당하고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본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못 말리지요. 크게 번성하는 체험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크게 번성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도 원하겠지만, 하나님 더 원하세요.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가요, 크게 번성해서, 크게 부흥되어서 전 세계 2, 3천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개인도 축복을 받아서 크게 부유하게 살기를 번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이미요 창조 명령에서 나타나요. 창조할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창조적 기대에 부응하는
크게 번성하는 체험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번성의 길입니다. 4절에서 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핵심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핵심 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뭐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인 동시에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뻐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누려라. 누려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세상 말로 인상이 다릅니다. 복음을 누리고 사니까 사는 생활 세상에 뭐 다 불신자나 신자나 뭐 다 비슷비슷하죠. 새끼 밥 먹고 그냥 사러 사는 게 있어. 뭐 내 문화도 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죠? 너희들은 세상에 미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을 요즘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다. 하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려라. 올해 원단 메시지 뭐요? 이분을 강조하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요? 너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 누려집니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이다. 큰 힘이다. 그분이 나의 힘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그분에게 힘을 줘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 기뻐. 여호와로 인하여 안다가 아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사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 대한 완전한 결론 내리고 표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뭐 다른 것이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이 체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나의 행할 길 다 행하게. 예수 따라가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니까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다른 거는 먹어도 가져도 목말라요. 또 가지고 더 가지고 끝이 없어요. 계속 목말라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 듣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뭐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 교회 오래 다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가나안 땅 우상이 꽉 찼어요, 지금. 가나안 땅 우상 꽉 차 있다고. 내 안에 막 온갖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우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 있다니까. 이 가나안 땅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땅이라니까 지금 온갖 우상들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물질이 최고 우상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섬기냐 물질을 섬기냐, 물질을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냐.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은 눈에 보여요. 당장 힘이 있습니다. 뭘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 신앙생활은 뭐 나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물질 사랑하냐 둘 중 하나예요. 유대인들이요 모세 오경의 말씀인 토라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탈무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을 다여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너희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이 말이에요. 힘을 다여 할 때 여기서 네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한마디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해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 다 있지 않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헌금 생활 보면 알 수 있어요. 헌금 생활. 아이고 무슨 교회가 말이지 무슨 뭐 교회도 무슨 세상 같이 무슨 돈을 따지냐. 성경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여기서 다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막 속이고 온갖 사단 심부름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데 오는 거다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요. 헌금 생활이에요. 특별히 부모가 먼저 본이 되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헌금관을 심어줘야 돼요. 헌금관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사하시면서 주일만 되면 우리 용돈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용돈이라는 용어 아예 그건 용돈이 아예 없어요. 주일만 되면 딱 줍니다. 지폐, 동전이 아니라 지폐. 장사하다가 돈이 다 구겨 있잖아요. 그걸 다 패가지고 대리미로 딱 담요 밑에 넣어가 데려가지고 쫙쫙 줍니다. 헌금하라고. 저 그때 딱 돈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헌금하라. 어릴 때부터 헌금 하나님 드리라. 교육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일 철저하게 11조 철저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명령하는 그 헌금 철저하게. 저는 지금까지 날짜도 안 읽습니다. 날짜도. 뭐 헌금 찍기는 도장 다 있잖아요. 11조 뭐 감사 무슨 성경 뭐 미자를 뭐 장하고 뭐 무슨 특 헌금 있잖아요. 오게 한 거 그 날짜 다 들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서부터 그래 봐야지. 6절로 그려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지속적인 번성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 된다. 새겨라. 거의 안 새기지요. 말씀을 교회에서 몇십 년 들었는데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해 보세요. 못하지요. 하나도 없어요. 버벅대입니다. 버벅대.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고도 버벅대요. 말씀 두려워서 언급도 못해요. 없어가지고 다 새가 와서 사단이 다 쪼아먹어버려가지고 새겨놓으면 돼. 새겨라 말이에요.
말씀 가져라 하는 새겨라 막 돌에 새긴 가지는 안 없어지지 않은 새겨버려. 네 마음에 새겨라. 그만큼 힘듭니다. 말씀 새기는 게. 다 잊어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시 무시로 묵상하면서 마치 뭐요 소가 되시김 하듯이 그것을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강단 매세 묵상하고 새겨집니다. 저는 그래갖고 내가 변화됐어요. 모태신앙인데 듣고 끝이었어. 근데 고난이 오니까 그 말씀 잡고 또 듣고 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한 설교 하나 50번씩 들었어. 그러니까 다 외워져 버려. 이게 다 각인돼 버려. 기도하면 그 줄줄줄 나와. 기도가 안 됩니까? 신앙이 안 자랍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늘 불안과 초조합니까? 불평 원망이 가득 찼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얼마나 좀 좋아요. 핸드폰 있으니까 또 듣고 새기시 바랍니다. 말씀을 새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됩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새롭게 아,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말씀이 주장하게 된 자는 내 생각이 나를 내 생각도 살았는데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움직이니까 계속 번성하게 되죠. 계속 성공하게 되죠. 응답받게 되죠. 그림이 응답받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말씀 따라서 가니까. 두 번째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첫째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그랬고요. 둘째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지속적인 번성의 핵심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어려서부터 말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해 주라.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매일 가정예배를 했어요. 매일 가정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군대 갈 때까지 대학 2학년 때 2학년 맞아 군대 갈 때까지 우리 집에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예배를 매일 들었어요. 말씀 체질화 되도록 인도해 주라. 자, 8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한 말씀을 모든 행동 지침입니다. 손목에 메어가지고 그 기호로 삼으라. 행동할 때 말씀 따라서 미간에 이마 붙여. 미간이 이마거든. 이마 이게 다 붙여라.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해라. 미간에 붙여. 그만큼 무슨 말이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뭐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가 말을 하면 부모 말 듣고 부모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식이 최고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 사는 그 10명, 100명, 1000명, 만명 중에서 말씀 따라 사는 그 사람, 그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여러분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녀들은 겪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 튀기며 살았습니까? 지금 살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기적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 제자인 증거입니다.
참 성공했습니다. 이제 언약 잡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는 직행해야 됩니다. 직행. 복음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일들이 상처가 다 이제 없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상처 없어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요 무슨 말인 것 같으면 밤새도록 밤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막 잠 못 자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상처 안 받으니까 건강하죠. 나 너무 상처, 저 사람 상처받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절, 강한 사람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매일 약한 사람, 말씀 따라 안 사는 사람이 그렇죠.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요, 마치 영적인 이 제초 작업과 같은 제초 작업. 말씀이 심어지면요, 잘못된 이 선뿌리들, 잘못 각인됐거든요. 그게 다 없어집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자꾸 들으면,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영이 막 자라니까 그 옛날에 있던 그거 다 시들어져 없어져요. 말씀만 계속 은혜 받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심어 버리면 은혜를 자꾸 받으면 그 막 섭섭했던 거 상처 받았던 거 막 과거의 그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아 요래 가지고 막 언니고 10년이고 요래 가지고 나 저 인간 저 가지 죽일 거야, 갈볼 거야, 나 꼴 보기 싫어.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 사랑을 단 1분이라도 체험했으면 그거 없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사람 미워하면서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게 희한하지. 사람 미워하는데, 원수가 있는데 가서 화해하고 와. 나 너 기도 못 듣겠어. 화해하고 미움을 콱 가지고 분노를 콱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 안 듣겠다.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세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화해하세요. 성도관에서 화해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콱 잡고 있다가 도망갑니다. 화해하는 순간에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을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전해주는. 이거 철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검은색 상자를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와 왼팔에 메고 기도하기 있는 암송을 하는데 이 모습이 우습감스러워. 가보면 알아요. 저 이스라엘 가보세요. 우습습니다. 막 이 길거리에서도요, 이마에 부처가 막 손에도 이렇게 가죽을 감아가지고 있고요, 막 공항에서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우습감스러워. 우습다고요. 그런데 그 테필린 안에 있는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 테필린이라는 그 안에는 네 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에 네 가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첫째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9절 본문이죠. 신명기 11장 13절 20절 네 방에 이 네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전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이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쪽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씀 가지고 저리 있으니까 세계의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 제일 많은데 기도 제일 응답 못 받고 말씀 제일 많은데 말씀 하나도 없고 희한하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일 저지릅니다. 지구상에 유일한 IQ 105가 우리나라 사람.
지구상 세 자리 숫자로 평균 있는 IQ 있는 민족, 우리 민족, 지구상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 머리에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놀아. 머리 좋은 머리 들어가면 얼마나 영향 입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 체결된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 속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앞으로 보고 뒤에서 보고 다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살아요. 아이들이 산다고. 아이들이 희망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배해보가시고 아이들 위해서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쌈서미스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 받는 이 놀라운 체험을 가정에서 해보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엄마 다음에 뭘 해야 해? 라고 하는 이 질문. 서울 강남에서 사는 하버드 대학 졸업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에서 돌아온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이 엄마에게 질문한 겁니다. 엄마 다음에 뭘 해? 철저하게 진학 지도를 잘 해가지고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거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아들이 엄마 다음에 뭐 하면 돼? 무슨 말입니까? 요즘 자녀들이 이 현주소를 알려주는 슬픈 이야기예요. 모세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가난과 같은 이 허감 문화 가득한 현장에서 퇴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성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한마디 CVDIP예요. CVDIP가 뭐예요? C가 뭐예요?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꿈을 꾸면서 도전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영계 모든 성도들 한 가지도 빠짐없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인도 따라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